해가 뭔 줄 알았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해가 서쪽에서 뜨더니 동쪽에서 뜨지.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우리 오늘 상담 수업이잖아. 어젯밤에 그거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아, 그건 그렇고. 우리 너 상담 수업할 때 쓸 공책이랑 펜 가져왔어? 아, 들고 왔을걸? 이게 뭐야? 펜 또 뭐야? 야, 펜이랑 공책은 어디 있어? 너 빌려줘. 빌려줘. 아, 됐어, 됐어, 됐어. 네, 오늘은 상담 수업이니까 특별히 빌려준다.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고민 매점! 우리가 대학 생활에 대한 사연들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궁금증과 고민이 담긴 박스, 그리고 로망이 담긴 박스 중에 뭘 먼저 보는 게 좋을까? 나는 좀 설레는 로망부터 보고 싶어. 대학하면 로망이다. 그럼 요거를 먼저 보면서 우리 1교시 시작해보자. 그럼 내가 하나 뽑을게. 자, 첫 번째 사연은 음료 한 잔 들고 캠퍼스를 거닐다가 도서관에서 빡공을 한 다음에 밤에는 술을 먹는 거. 아, 학점과 유흥을 둘 다 받겠다. 근데 저는 도서관에서 빡공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서 빡공을 하셨나요? 시험 기간 이제 앞두고 이렇게 막 하면은 이제 그때 공부하는 척만 했죠. 아, 그러니까 빡공을 한 적 없어. 도서관에도 간 적이 없고 빡공을 한 적도 없다. 그치. 나는 보통 카페에서 빡공을 한 적이 많은데, 근데 일단 이 음료 한 잔을 들고 캠퍼스를 거닐고 전공 서적 들고 캠퍼스 거닐고 이런 게 보통 대학 들어오기 전에 로망이긴 하지. 근데 여러분, 책이 무거워요. 거닐다가 이제 팔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물함을 신청을 하시거나 이런 거 있지. 유용해, 유용해. 그럼 팔 빠진 유나를 뒤로 하고 제가 다음 사연 뽑아보겠습니다. 자, 소심한 관종님께서 친구들과 매일 수업 끝나고 맛집 탐방하는 거, 또 학교 맛집이란 맛집을 다 섭렵하고 다니는 거 정말 로망이었는데, 또 저녁에 술 마시기 시작해서 해뜰 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CC해서 학교 캠퍼스 같이 거닐면서 데이트하고 싶다. 이 맛집 탐방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단골집 하나 정해서 가는 게 그렇게 대학의 메리트가 아닐 수 없더라고요. 어떤 거 단골집이에요? 단골집 뭐 먹어요? 학교 다닐 때? 아, 나는 마라탕. 아, 요즘 인기. 근데 이게 맛집이 사실 초반에 막 맛집을 가는 거지. 다 이제 학식 먹고 그렇지 않나. 맞아. 여러분 살찌고 돈만 많이 나갑니다. 맛집 탐방 계속하면. 맞아요. 진짜 맛집 탐방은 돈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 술 마시기 시작해서 해뜰 때 들어가는 거. 이게 정말 신입생과 대학생의 말이 많이 다른데, 점점 1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아, 신입생 때는 밤새 술 마셨는데 이러더니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 아, 이제 안 늙어서 못하겠어 이런다고요 또. 아, 근데 저는 동의를 못해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술이 늘기 때문에. 저 예전에 주량이 한 소주 반병 정도 됐었거든요. 점점 이제 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술이 늘어요. 술 그만 마시고 다음 사연 한번 뽑아보세요. 아, 다음 사연. 코로나 왜 안 끝나 님께서 알바나 가외로 돈을 벌면서 학점도 잘 받는 로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네. 근데 난 궁금한 게, 알바나 과외로 돈을 벌면서 학점을 잘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나 같은 앵 가는 거. 왜냐면 자랑이 아니라 자신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정말 하루에 시간이 많고 널널하고 시간이 이러면 공부를 안 해. 아, 나 시간 많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알바를 하면서 시간이 빡빡해지고 나눠 단위로 나뉘잖아. 그럼 아,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알바하고 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쓰게 되더라고. 아, 고등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타입이었거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공부했다 그럼 알바하면서 공부하세요. 근데 저처럼 쉬는 시간도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도 열심히 안 했다 그럼 그냥 공부만 하시든지 돈만 버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걸로.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근데 로망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대학교 들어가면 어떤 궁금증과 고민이 생길지 나 지금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고민이랑 궁금증 보러 가자.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재밌었어. 너무 기대돼.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그럼 이제 내가 뽑아볼게. 와이요. 어느 정도 공부해야 A+ 받을 수 있냐. 그리고 과대 하고 싶은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나를 왜 말릴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어느 정도 공부해야 A+ 받을 수 있나. 이건 근데 제가 말해주기가 애매한 게, 저 사실 지금 3년차 대학생 다니면서 A+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는 팁을 모르겠다. 잘 몰라요. 제가 뭐 해봤어야지 알죠. 근데 뭔가 주변 사람들 이제 얘기 듣고 종합적으로 볼 때 확실한 건 고등학교 때보다 덜 해도 A+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때만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조건은 좀 그런가? 그냥 많은 확률로 에이플이 나오더라고요. 어. 대학교 오면 일단 조금 풀어지고 자기 주도 적으로 해야 되고 내용도 어려워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다?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열정이 있으시면은 하시면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저는 안에서 안 나오는 케이스라서 맞아요. 저 에이플 나오려고 막 결심 막 진짜 저는 에이플 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전 없어가지고. 아 전 에이플에 못 내거든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로 이분이 보내주신 고민은 과대하고 싶은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나를 왜 말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말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리지 않아. 다 대학생활 해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다? 그쵸. 물론 근데 보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집단이나 어떤 과를 대표해서 봉사하고 막 그분들이랑 또 많이 친해질 수 있기도 하고 사실. 맞아 맞아. 근데 아무래도 힘든 면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뭐 좀 더 행복해하거나 좀 더 우울해하거나 이런 건 개인 차이지만 과대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 거는 분명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빈님께서 사이버 강의라 시험 대비하는 게 애매해서 어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아주 실의성 있는 그런 고민이네요. 저도 보통 수업을 들을 때는 1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 2시간,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걸리는데 이유가 다양해요. 첫째, 멈추고 딴짓을 한다. 둘째,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듣는다. 전자는 조금 저처럼 집중력이 안 좋은 타입이고 후자는 정말 열정적인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알죠? 그거 말고 세 번째도 있어요.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 나는 나대로 놀 테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딴짓을 한다. 시기다 보니까 사이버 강의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사이버 강의니까 이제 A, B 이런 좋은 학점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더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해보면 오히려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응원을 추측이죠? 아, 응원 아닌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에 대한 로망, 또 궁금증이랑 고민까지 들어봤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좀 목표 같은 걸 하나 정해놓으면 좀 더 유의미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 하잖아요. 아, 문제죠. 네,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이랑 궁금증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지. 그럼 2교시에는 드디어 끝! 여러분 좀 이따 듣고요! 저희는 일단 매점